안녕하십니까.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저는 많은 곳에서 세일즈, 영업, 설득 강의를 하는데요. 누구나 알고 있는 거지만 어려운 게 있습니다. 진정성, 진심,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게 뿜어져 나오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영업을 잘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어떻게 매출을 올렸다가 사그라지는 분들이 많은데 꾸준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꾸준히 성장한다는 거. 이게 어느 정도 가서는 정체가 되는데 진정성으로 꾸준하게 성장해서 정관장에서 우수 매장이 되신 분입니다. 아, 이 세 번째 시간인데요. 신장암 말기를 극복하고 재인생을 사시는 수필가 이무희 작가님과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가님. 반갑습니다, 박사님. 네, 아유, 대구에 네. 계시고 대구의 네네. 남산점이라고요? 정관장 남산점? 예. 정관장 남산점입니다. 보통 시내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정관장을 좀 보면 네. 평소보다는 이제 명절 매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매장에 이렇게 앉아서 사람들이 왔을 때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이무희 작가님은 판촉 활동이나 막 찾아가는 그런 영업을 하셨더라고요. 아, 우선 어떻게 네네. 정관장과 인연이 되신 겁니까? 그게 좀 특이해요. 저 정관장 제가 아프다가 많이 아팠다가 보니까 제가 어느 날 보니까 조선일보라든가 뭐 이런 인삼공사에서 체험수기 공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체험수기 공모를 했더니 저 제가 팔남매 맏며느리로서 와서 사는 생활하고 제 건강을 되찾기까지 이야기를 적으니까 그게 다 당선이 되길래 인삼공사에도 냈더니 제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상 받았습니까? 당선인데? 최우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와 1등 하신 거잖아요. 네네. 어 글이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이게 네. 책 보면서 다시 네. 사는 인생 네. 그냥 네. 한 번에 읽게 되더라고요. 그 글을 보고 네. 당연히 상을 주죠. 그 상을 받았는데 그러면 매장을 열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예요? 그 상을 받은 계기로 매장을 열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원래 하는 직업이 보석 가게다 보니까 보석 가게하고 건강기능식품하고는 전혀 생소한 일이라서 제가 굉장히 망설였는데 다른 제 조카를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체험한 저만 된다 그래가지고 그냥 한번 해보자 그 하고 있던 기본 직업은 그냥 놔두고 한번 해보고 되면은 하고 안 되면 그냥 할 수 없이 안 하더라도 한번 다시 이 기회가 왔으니까 한번 해보자 생각하고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오, 괜찮았던 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이게 글쎄요. 다르잖아요. 시계빵하고는 다른 건데. 매출이 괜찮은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딱 있어 보니까 쟤만 아프고 제 주변에 아무도 저처럼 아픈 사람이 없었는데 제가 매장을 열어보니까 정말 암 환자도 많고 특히 저는 피부암 환자가 왔을 때 너무 놀라웠습니다. 퇴직한 교감 선생님이 오셨는데 그 발 뒤꿈치에 피부암이 까맣게 돼 있었는데 그러다가 3개월 좀 있다가 오셨는데 무릎 위에까지 퍼지고 그리고 또 팔꿈치 이 뼈를 돌아가면서 퍼지더니 한 1년쯤 되니까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의 안부를 여쭤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아, 이 제가 사는 이거는 정말로 이거 아픔이 오히려 축복이다. 남에게 저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저에게 이제 제가 생활하고 사는 이야기를 기록으로 저 혼자 하고 제 혼자 옛날에는 홈페이지를 나무로 했어요. 나무로 해가지고 도메인 등록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다가 2005년도에 와가지고 블로그가 딱 생겼어요. 아, 이건 나를 위한 거다. 돈도 내지도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저의 이야기를 이제 스토리를 만들어서 적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계속 손님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이게 어떻게 가게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뭐 SNS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보다도 저의 이야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나오는 그게 가게의 장사에는 되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야기로 소통하는 게 제일 저에게는 재밌고 편했어요. 야, 2005년도에 블로그를 쓰기 네. 시작했으면 지금 벌써 예. 16년이 넘은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와. 근데 그냥 불과 그때는 한, 그냥 내 이야기를 썼는데 본의 예. 아니게 그렇게 그러니까 제목을 도움이 열성에 됐네요. 사는 이야기로 적었어요. 제 닉네임이 열성이라서, 제가 중학교 때 무용 선생님이 안무를 짜는데 제가 열심히 한다고 열성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열 서너 살때 열성이 됐어요. 그리고 뭐 컴퓨터 나오고 나니까 뭐 닉네임을 정하라, 아이디를 정하라 그래가 제가 그냥 열성으로 했어요. 그런데 열성으로 했는데 어디든지 제가 올리니까, 다른 카페에도 올려보니까 뭐 열성님 열성님 하고 굉장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열성이 사는 이야기로 그냥 하고 있어요. 매장에 장사가 좀안될 때, 네. 음주를 하신다고, 비 오는 날. 와인을 드시면서 네. 분위기 잡고 있는데 노숙자가 들어온 얘기 좀 해주세요. 야, 그 기가 막히던데요? 그거는 제가 개업할 때 고객들하고 친지들한테 알릴 때 준비해둔 와인, 이름이 와인이지 그냥 진로 포도주였어요. 값싼 거였는데 그게 몇병 남아 있었어요. 견과류하고 남아 있는 거를 그때 아마 1월 3일 날 개업을 했으니까, 여름이니까 아마 7월쯤 됐으니까, 한 6개월쯤 지났을 때니까, 제가 아직 가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고객도 정립되지 않는 상태인데, 몸은 아프고, 그때 세 번째 척추 수술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서성거려야 돼, 하루 종일. 그랬는데 가게가 앞문이 있고 뒷문이 있었어요. 두 개가 문이 있는데, 저희 남편은 문을 꼭 잠그고 화장실 갈 때도 가라고 얘기했는데, 아유, 저는 저기 수술하고 난뒤 간이 커졌는지 물건 잊어버리는 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갖고 가면 한두 개 갖고 가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을 듣지 않았는데, 우리 남편한테는 비밀인데요, 그게. 안 닦고 다닌지 아직 모르는데요.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갔다 왔는데, 늘 거기는 찜질방 1층에 위치하고 있어가지고 노숙자들이 많았어요. 노숙자하고 뭐 걸인들이 수시로 그 찜질방에도 많이 해가지고 찜질방 운영을 못할 정도로, 그런 분들이 정관장이 딱 생기니까 잘 되었다는 식으로 계속 와서 뭐 샘플도 달라 그러고 돈도 달라 그러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아서 무서워서도 주고 좀 행동이 좀 불쌍해 보여서도 주고 그렇게 하던 중에, 그날 비가 많이 오는 날인데 노숙자가 정말 옛날에 군 야전 잠바 그 새카맣게 물들인 그 점퍼를 입고 수염도 막 너무 길게, 언제 길렀는지 모를 정도로 길고, 냄새도 좀 나고, 또그 배낭도 뭐 너무 커가지고, 아이, 한 4살 정도 아이, 만한 크기의 배낭을 메고, 물이 줄줄 떨어지면서 왔어요. 와서 소주값을 돌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제가 라면이나 사 드시라고, 2,000원 달라 그랬는데, 제가 뭐 큰돈 아니라서 그냥 3,000원 드렸어요. 라면이 3,000원이니까 3,000원을 드렸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3,000원 했으면 좀 놀다 가라고 제가 부르니까 그분이 너무 의아한지, 그때서야 저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보니까 눈빛이 선량해 보였어요. 좀 제가 좀 웃기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니 노숙자가 왔는데 2천 원 달라 네. 했더니 3천 원 주고 가는 사람 예. 불러갖고 나랑 좀 놀아달라고 3천 원 네. 예. 줬으니까
그리고 그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을까? 이 아줌마 뭐야? 이러고. 보통은 무서웠을 텐데, 비 오는 날. 그래서 네, 좀 앉혀놓고 궁금하고.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그분하고? 그 뭐, 그래가지고, 아, 잠깐만 기다려보시라고. 저에게 뭐, 오늘 비가 오니까 손님도 없을 것 같은데, 와인 한잔 하시자고 하니까 그분이 정말로 좀 놀라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그 플라스틱 소주잔을 놓고 와인을, 뭐, 색깔은 이쁘잖아요. 좀 불그레 하니까. 그러가 한두잔 마시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뭐 죽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가지고 이 가게까지 하고 있는데 뭐 저의 인생부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니까 굉장히 뭐좀 의외라는 식으로 이 사람이 좀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잔을 계속 기울이니까 그 본인의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대구에 보면 계명대학이라고 있어요. 계명대학에 경영학과를 나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학번을 대했는데 저하고 나이가 거의 같았어요. 비슷했어요. 그래서 나갈 때 나이를 물어보니까 저하고 동갑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도 아마 술김에 다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았어요. 자기가 대학 시절에 여자친구를 알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아이까지 생겨가지고 딸이 하나 있대요. 그 딸을 자기 그 부모님한테 맡기고 결혼하고자 했지만 결혼을 못하고 헤어지게 돼가지고 그리고 뭐 하는 일마다 안 돼가지고 노숙자가 되었는데 뭐 하여튼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도 어떻게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하고 맞았는지 지금도 좀 신기하긴 한데요. 그래도 굉장히 친근감이 들었어요, 서로서로. 그러다가 밖에 보니까 어둑어둑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녁 시간이 다 됐는데 그 짬뽕이라도 한 그릇 같이 먹자고 하니까 그때서야 이분이 아이고 정신이 번뜩 드는지 아이고 실례가 많았다고. 그냥 우산도 없이 그 날비를 맞으면서 막 갔어요. 그치, 짬뽕을 먹자고 한게 진심인 거죠? 정말 진심이었죠, 밥이라도 좀 예. 먹여 보내려고. 네네. 이야. 그런데 그분이 벌떡 일어서가지고 그냥 날비를 맞은 빗속으로 사라졌어요. 굉장히 빨리 사라져버렸어요. 그러다가 몇 시간을 앉아가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 한 3시간도 넘게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여튼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 이야기도 하고, 뭐, 그 노숙하는 이야기도 하고, 그분의 여자친구도 이야기했으니까 아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도 되게 편하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편했어요. 근데 그분이 다시 나타났죠? 그 이후에 몇년 일주일쯤 만에? 후에 아, 일주일 만에? 네, 일주일쯤 됐는데, 그때도 제가 자리를 비웠어요. 문 열어둔 채로 자리를 비웠는데, 나갔다 오니까 그 탁자 위에, 고객 맞이용 탁자가 있는데, 탁자 위에 그 꼬깃꼬깃한 그 은박지에다가 잔글씨를 적어 놨더라고요. 사장님, 저를 인간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분은 사장님이 처음이었다고, 다시는 이런 몰골로 안 나타나고 인간다운 인간이 돼서 꼭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뭐그 쓰레기라고 버리려다가 제가 그걸 소중하게 그때는 간수를 했어요. 아주 잔글씨로 적어놨는데 글씨도 필체도 꽤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거지라도 이분은 상당한 거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얼굴을 못 봤어요. 그냥 헤어졌어요. 아, 그러니까 안 계셨을 때, 네. 화장실 갔을 때또 와서 살짝 네. 쪽지만 놓고 가셨구나. 아, 아, 쪽지하고 돈 3,000원하고. 3,000원도 네네. 갚은 거네요? 네, 갚았어요. 전다 받았어요. 와. 네. 그리고 나서 언제 나타나셨습니까, 그분이? 그리고 3년 있다가 제가 가게를 이제 대도로변으로 옮겨가지고 조금 더 좋은 매장으로 확장 오픈하게 돼가지고 그땐 추석 무렵이었는데
저희가 추석하고 설 5월이 대목인데, 그리고 그때는 남편하고 같이 하진 않고 있었는데, 대목이라서 남편도 와가 거들고 같이 하고 있는 중에, 많은 고객 중에 그냥 한 분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저희 상품 중에 제일 좋은 상품이 천삼이에요. 뿌리삼 돼가지고,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에게 선물한 그 제품입니다. 그거를 세 개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좋은 거를. 한 개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바로 밑에 제품이 세 개는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세 개를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제품 세 개나 하니까 제가 이때까지 오신 고객 중에 제일 큰 고객이었어. 저는 뭐 극관심을 가지고, 고객 등록하셔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VIP, VVIP. VVIP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성함하고 적고 막 그러는데, 그분이 저를 쳐다보시면서 저를 아시겠느냐고 묻는데, 사실은 제가 몰랐어요. 몰라도 고객들한테 모른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얼굴은 알겠는데, 제가 성함은 기억을 못하겠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성함 적은 적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가 이제 그 성함을 적고 그 정보를 다 적어가 고객 등록을 했어요. 그래가 이제 포장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 모르시겠어요, 자꾸 그래요. 그리고 전 그냥 알겠다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너무 제가 모르니까 자기가 자신이 노숙자였다고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저는. 정말로 그때는 이제 기억이 너무 나신 거죠. 놀라가지고. 3년 전에. 네, 그걸 봤는데 전혀 아무리 봐도 얼굴이 아닌 거예요. 그뭐 얼굴 말끔하게 신사복을 입고 넥타이까지 메고 이래 오셨는데, 그 눈매가 그저 선량한 그 눈매만 기억이 나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본인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남편에게 소개를 했어요. 그때 그 얘기 드렸던 그분이 이분이에요, 하면서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분에게 노숙자랑 3시간 얘기는 이상 했죠. 얘기 나눴다고. 예. 네. 딴 사람은 다 이렇게 뭐 소주값하고 돈 주면 받고 나서 그 다음 또 와가 또 자꾸 치근대듯이 하는 분밖에 없었는데, 세상에 돈도 갖다 놓고 깨알 같은 글씨로 감사하다고, 다음에는 꼭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겠다고 얘기한 분이 있었다고. 아, 그래, 그분? 하면서 그래 얘기를 했어요. 너무 반가웠죠. 갑자기 악수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렇게 제가 정말 베푼 것도 아닌데, 사실은 베푼 것도 아니고 다 돌려받았잖아요. 그냥 저도 저 이야기를 누구에게 할 수도 없는 이야기를 가지고, 정말 남 모르는 사람, 소문도 안날 사람이라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고, 그분도 아무도 소문도 안 나고 모르는 사람이라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라서 얘기를 나눴을 뿐인데, 그렇게 인연으로 다가왔죠. 야,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네. 바꾸셨네요. 본인의 인생도 거의 저도 끝까지 바꿨죠. 가셨다가 죽다 살아나셨고, 그분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드셨네요.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게 또 정관장 매장을 하지 않았다면 또 그런 일이 없었고, 본인이 또 몰랐겠죠. 아프지 않았다면 정관장 매장을 할 리도 없는 거고, 이게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못했죠.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밖에도 또 굉장히 많은 인연이 있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우리 정관장 매장에서 있었던 아주 재미난 스토리가 또 많이 있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다시 사는 인생 임우희 작가님의 책을 사서 보시면 되고요. 또 감사하죠, 사보시면. 전자책이라 좀 사기 불편한 분들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난 얘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